서울 함공원은 마포구 망원 한강공원 내부에 위치한 공원으로 2017년에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김포 함상공원이랑은 다른가요? 김포 함상공원은 상륙함만 있는데 이곳에는 잠수정과 고속정과 호위함을 볼 수 있어요. 이곳에 있는 함정들은 실제 해군에서 사용되다가 퇴역한 군함들이라고 합니다. 안내센터에서는 서울함공원에 대한 이야기와 대한민국 해군에 대해 볼 수 있습니다. 키오스크를 통해 공원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으며 외부로 나와 있는 잠수함의 내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잠수함은 돌고래급 잠수함으로 1991년부터 2016년까지 특수작전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잠수함의 내부와 잠수함의 탄생 과정, 세계의 잠수함, 우리나라 잠수함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잠망경이네요. 네, 들여다보면 밖의 모습이 보여요. 모스부호는 다 아시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길고 짧은 음소리로 전달하는 메시지. 2층에는 한강에 대한 소개로 한강의 미래와 한강의 문화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수함의 위쪽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선이랑 경무궁 의궤도 있네요. 안내센터 2층과 연결되어 있는 참수리는 우리나라 연안 경비를 담당했던 130톤급 고속정입니다. 조타실에서는 기관 정령기를 볼 수 있고 자동차의 와이퍼와 같은 회전창을 볼 수 있습니다. 통신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망원경도 있어요. 전시체험을 위한 망원경으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보다 갑판에 가면 해군 홍보관이 있어요. 대한민국 해군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고 판옥선, 거북선, 참수리정, 세종대왕함의 모형을 볼 수 있습니다. 참수리는 우리나라 연평해전에 참전한 동북 기동이래요. 네, 그래서 참수리에서는 연평해전에 대한 소개도 볼 수 있습니다. 외부 갑판에서는 탐색 레이더와 기관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함은 1900톤급 호위함으로 1984년 국내 기술로 건조되었다고 합니다. 우선 공원 광장 쪽으로 서울함의 프로펠러가 전시되고 있습니다. 서울함은 정말 크네요. 그렇죠. 전장 102m에 전폭 11.3m입니다. DJI Air 2S는 측면 센서가 없는데 한강 위라 장애물이 없어서 좋았죠. 우선 군함의 뒤쪽을 이용해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뒤쪽에는 태극기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품 미사일 발사대를 볼 수 있습니다. 함선이 너무 크니까 길 잃어버리지 않게 관람 동선 따라서 관람하시면 좋아요. 서울함 지하로는 실습생 침실이 있다고 합니다. 들어가 보지는 못했어요. 사관구역에는 후부 장교실이 있었고 여군 실습생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아, 거긴 금남의 공간이잖아요. 근데 이상한 게 여군 화장실인데 소변기가 왜 있죠? 포탄 넣는 곳도 볼 수 있습니다. 세탁실이나 이발소와 같은
복지시설도 있네요. 아무래도 군함도 사람 사는 공간이니까요. 보수 공작실과 갑판 선무실, 랜 장비실, 비상통신실 등도 있습니다. 사병 식당도 볼 수 있습니다. 식판과 전투식량 그리고 컵 등을 볼 수 있는데 전시한다고 추라이를 꽤 잘 해놨는데요. 그 뒤로는 행정실과 원상사실이 있습니다. 기관실과 수병침실도 볼 수 있습니다. 자는 공간이랑 옷을 보관하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사관식당이 있는데 서울함에 대한 소개와 해군의 계급, 해군의 복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군, 공군, 해병대도 계급은 똑같지 않나요? VIP실, 부장실, 작전관실, 기관장실도 있는데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침대랑 책상이 있는 정도? 특별한 거 하면 이 정도는 돼야죠. 탄약고입니다. 함장실에서는 서울함 역대 함장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군함의 모형도 볼 수 있습니다. 전투정보실에서는 레이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함 위에 레이더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었죠? 레이더실이 따로 있습니다. 수중정보실은 음파를 이용해 잠수함의 위치를 탐색하는 공간입니다. 이건 국기인가요? 국제기류신호예요. 서울함에도 펄럭이고 있었고 스폰지밥 집게리아 입구에 있는 그것도 국제기류신호기입니다. 밝은 공간 조타실입니다. 오른쪽 끝에 함장 의자가 있는데 함장이 된 기분으로 한번 앉아보세요. 갑판 앞에는 76mm 함포와 대한민국 해군 기를 볼 수 있습니다. 서울함은 정말 길어요. 끝에서 끝까지 걸어갔는데도 꽤 걸렸네요. 망원 한강공원에 위치한 서울함공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찾아가기도 쉽고 주차장 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나라 바다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해군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공간. 수도권에서 멀지 않은 새로운 한강의 명소. 이번 주말에는 서울함공원에 방문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아, 이번 5월 5일에는 해군 홍보단이 참가하여 어린이날 특별 공연을 한다고 하네요. 서울에 있는 곳 이야기를 세 번 했으니 다음번엔 조금 멀리 있는 문화재와 박물관에 대해 소개해 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